가서 춤을 추리라.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. 혼단 장하고 준다고 형 내가 잘못 봤네요. 내가 준비되게 감겨버렸다. 용돈이에요? 주려고 이렇게 많이 주냐 이거나 먹고 살만한가 보다. 아이고 그래 알겠습니다. 고마워. 바보 같은 꼭지 쓰고 그래 어때 잘했어요? 어때 노래는 한 대랑 더 올려드릴까? 이제 우리 어머니도 한번 나와서 방부터 한번 흔들면서 노르라고 내가 한번 더 올려드릴게. 언니 이제 나와. 내가 왜 그러냐면 아까는 내가 좀 슬픈 노래 올렸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방부터 추면 내가 얼마나 내가 재미가 없냐. 그래 내가 뭔 노래를 하나 올려드릴까? 홍도야 오지 마라 그걸로 하나 할까? 그리고 홍도야 오지 마라 한 거 올려주시고 왜냐면은 나도 지금 아직 근무복을 제대로 입지를 않았어. 오늘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근무복을 입고 온단 말이야. 근데 여기 봐봐 잔챙이들이 이렇게만 내가 이거 어떻게 벗고 뒤적으로 아 벗고 아까 나 근무복 입고 해도 괜찮아요? 왜냐면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하려고 여기 잔챙이들이 있잖아 아가들이 있다고 솔직히 내가 이거 벗고 하면은 애들한테 안 좋다 그래. 그런데 이거를 보고 웃잖아 애들이 지들이 발락까졌지 내가 발락까졌냐 이거는 아유 나 그래서 아유 나 더 뒤져보려고 그래. 아 그래요. 왜냐면은 나도 놀라면은 근무복을 제대로 입고 해야지. 자 너네는 아
아직 이제 너네는 아가들 있잖아. 잠깐만 배고파 수그리고 있어봐. 자,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대가리 수그리 하면 딱 대가리 수그리고 있어야 돼. 알았어? 알았지? 어, 그러면은 너네는 이제 알만큼 하니까 그냥 보고 알아서 있어. 너네한테 내가 관심 안 줄게. 어, 그래요. 그러면은 저거 뭐야, 홍대 오줌마리 한 곡 올려주시면서, 자 이제 잠깐 일단 노래 나오면 너네 대가리 수그리 한번 하자. 어, 이거 한 번만 도와주세요. 내가 그래도 이거 하려면 이제 오빠 한번 해야 되니까. 그래요. 저기 홍대 오줌마리 한 곡 올리면서 자 근무공을 한번 가릴까 보자. 에이, 옆에 디스코도 주세요. 그래도 언니는 디스코로 주는 게 낫지? 이런 데서 방부터 한번 올리면서 도 어디서 놀 것 같아. 자, 그래요. 그러면 홍대 오줌마리 한 곡 올리면서 자,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촬영! 경! 자, 너희는 배고파 수리! 아이고, 그래도 너무 훌륭한 것 같다. 내가 더 착해. 그래도 얼마나 이뻐 보여, 이렇게 벗고 나니까. 이런 몸매 가지고 있는 애가 어딨어. 자, 이제 언니는 나랑 방부터 흔들고 한번 놀아보자. 너, 혼자 지키려는 수정의 찔릴 것까지 두 곡만 딱 올려봅시다. 그래도 박수를 안 치네. 아유, 나 어떻게 잘했어요? 잘했어? 아유, 나 그래도 여기서라도 이제 박수 쳐주네. 그래, 언니도 일로 와 같이 춤추면은 원래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하잖아. 인사를 같이 해야 돼. 왜냐면 내가 혼자 인사하잖아. 박수를 안 쳐, 인간아. 빨리 이렇게 제대로 서. 자, 이제 앞에 보고 촬영! 경례 대국박수로 인사! 아이고, 봐봐, 이렇게 해야 박수 많이 나오잖아. 아이고, 응? 같이 부르자고? 저거 나 이제 마이크 잡았는데 같이 하자네 또. 들어가 있어. 내가 찔레거든. 신나는 거 한번 돌려드리고 또 이제 난타로 해가지고 한번 더 인사 올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잠깐 들어가 있어. 나도 이제 공연 한 곡 더 올려드리고 이따가 노는 시간 한번 더 올려드릴게. 그러면 이제 찔레거들 해서 이거 한 곡 더 올려드리기 전에 잠시만 혹시나 내가 이거 잠깐 공연한다고 나 쉬어가라고 나 잠깐 쉬었다 해도 될까요? 네. 괜찮아요? 네. 나 잠깐만 쉬었다 하기 오빠 나 힘들어 죽겠네.